네. 오늘은 그 9월 30일, 그 10월 1일 날 있는 그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 교육 커리큘럼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맛보기로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작정 이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의 성격이라도 안 맞고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차라리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판단을 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말로만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몰랐는데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도 이런 강의, 그리고 교육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 믿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메가 트렌드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는 용어사전 찾아보면 사회적 변화나 또는 시대적 변화, 그리고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증권 투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자산 운용사 또는 펀드 투자 상담사 이런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나면 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안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도까지 깊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다. 라는 거고, 뭐 1번 고정관념 깨기, 2번 급등의 원리, 3번 급등 차트, 4번 실전 응용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관념 깨기의 1강의 1번, 지금도 주포들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240거래일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일선을 한 달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240거래일에 종목이 몇 개냐? 2,205개예요. 거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보더라도 매일 기회는 열려 있어요. 매일. 매일 열려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주가가 KMW입니다. 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여기에서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움직일까? 왜 이렇게 움직일까? 자, 두 번째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익악기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삼위각기가 추세가 죽었다고 볼수 있나요? 아니죠. 자, 앞에서 봤던 KMW도 추세가, 요거는 뭡니까? 추세가 살아있죠.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추세적 상승이. 추세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 봤던 삼위각기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자, 하지만 앞에서의 움직임은 요런 움직임, 조정이 요런 식으로 들어왔다면 뒤에 삼위각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는 뭘까? 여기에 대한 차이는 그것이 바로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속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속도라는 것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KMW와 삼위각기가 어떤 차이를 보이길래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이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인 걸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1번, 지금 주포들은 돈을 벌고 있다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2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일생이라고 이제 주식의 일생. 소녀시대가 데뷔를 하고 날개를 달고 올라갔던 SM. 자, 여기서 소녀시대가 데뷔를 하고 770원짜리가 7만원까지 베팅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 이거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자, 우리가 주가의 주식의 일생이, 자, 처음에 태동기가 있죠. 시작이 합니다. 시작을 하고 올라가다가 쉬고, 여기서 이제 성장기를 거칩니다. 이게 성장기죠, 성장기. 이 주식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때는 이제 성숙기를 거쳐요. 성숙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나올 때는 엄청난 태동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 성숙기죠. 왜 성숙기로 합니까? 대부분이 고사양화가 되어 왔고, 여기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예전에는 1년마다 계속 바뀌죠. 하지만 지금은 5년 전 컴퓨터도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고사양화가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숙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 쇠퇴기를 맞아요. 주가라는 것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주식의, 이게 바로 주식의 일생인데요. 그 주식의 일생에서 SM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이런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쳤기 때문에 죽는 차트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차트가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구분을 해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태웅입니다. 태웅. 지금 태웅을 아시나요? 모르죠. 이 기업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죽어버리는 건가? 그거를 어떤 부분을 포착을 하면 여기서 살아날 건지 죽을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저가 대비해서 1000%, 2000% 나면 성장률, 성숙을 거쳤다고 표현하지만 이건 2000% 올랐어요. 이 기업은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성숙기를 거칠까요? 아니면 쇠퇴기에 빠져들까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자, 태용이. 그리고 2번. 자, 국민 차트 패턴. 다들 아는 걸로는 돈 벌 수 없다. 박스권 돌파가 아직도 먹힌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박스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돌파가 되고, 여기서 지지가 되고 넘어간다. 요게 책에서 나오는 박스권 돌파 패턴입니다. 자, 요게 딱 그거죠. 보세요. 빵, 빵. 자, 움직이다가 돌파, 지지, 반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면, 책에서 본 대로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이게 어떻게 움직여요?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빠져버려요. 자, 이 셀트리온인데요. 보세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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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돌파, 지지, 넘어가야 되는데 빠져버리죠. 이 박스권 돌파가 먹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잘못됐다.
그것을 좀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 제가 직접적으로 수익률 1등을 해가면서 경험했던 그에 따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에코프로들 보세요. 요거는 박수권 돌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돌파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세 번째까지는 안 되고 네 번째 무조건 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렇게 뭐랄까요? 불확실하게 심증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서연이야 보십시오. 다중바닥은 진짜 바닥? 자, 팩트체크. 다중바닥의 필수 조건. 자, 지금 보십시오. 바닥을 찍고. 어때요? 지금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저가 권역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넘어갈까요?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게 보이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다중바닥을 보이면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지하 100층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여기서 한번 이것도 다중바닥을 또 만들죠. 이것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점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2강으로 넘어갑니다. 2강은 급등의 원리인데 첫 번째는 이제 대물 유입 차트를 볼 건데 급등의 전조 현상이라고 해서 세력 포착을 할 수 있는 트리거, 그 트리거는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트리거는 일종의 방아쇠 현상입니다. 우리가 총을 쏘면 빵! 하죠. 그러니까 그 총을 쏘면 곧장 맞는 게 아니죠. 이게 충 지나가면서 이제 맞게 되죠.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트리거,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 바로 대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 차트가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대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이거를 포착하고 우리가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여기서 샀다면 여기 음봉이었죠?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두 달 만에 몇 퍼센트입니까? 500% 올라가는 거죠. 1억이 5억이 되는 거예요. 바닥을 잡아주는 더블 빅. 바닥에서 우리가 급등 후 첫 양봉은 어떻다?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실전을 해보면 항상 그 양봉이 안 깨질 것 같지만, 자, 이것도 보십시오. 급락을 하고 첫 양봉 형성됩니다. 어떻게 돼요? 양봉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왜 내려올까요? 이런 것들은 실전 투자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다중바닥이 형성됐는데 다중바닥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빠질 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박수권 상단을 돌파할 것 같았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빠지더라. 지금도 밑에서 급락구 첫 양봉이 좋다고 해서 잡았는데 저 자리 밑으로 내려가더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자리가 자 이렇게 바뀌죠.
이것이 과매도라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제 주식주포도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개인은 소홀하지만, 우리는 크게 안 보지만, 세력은 엄청나게 보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숫자로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면 또 달라 보일 겁니다. 자, 3강은 급등 차트인데요. 급등 차트. 바로 이 주식주포가 실패한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주포도 실패한다. 주포가 실패한 자리, 우리에겐 기회다라는 거죠. 자, 앞서서 이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돌파되고 난 다음에 그림이 어때요? 바닥을 찍고 넘어왔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런데 실전 투자에서, 주식에서는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빠져버리죠. 그러고 올라갑니다. 삼성 출판사 차트를 볼까요? 딱요 위치죠. 급등하고 조정 보이고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꼭 여기서 한번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왜 쓸모없는 이 뒤에 그림이 나올까? 결국에는 주식주포도 실패했던 여기에서 급등이 형성되는 거죠. 이거를 미리 알았다라면, 이게 인위적인 하락인 걸 알았더라면, APS홀딩스 보세요. 자, 2750원에서 현재 3660원까지. 계산해 볼까요? 2750원에서 3660원이었습니까? 얼마예요? 1200원에서 14000원.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딱 15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3600원짜리 바닥을 찍고 여기가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이 세력이 실패했던 것을 알았다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사겠습니까? 안 사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의 노하우를 듣고 난 다음에 달라 보이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이 초중파동 계산기로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계산을 해봐야겠다. 요거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 주포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걸 사는 데는 상당한 강심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아, 역배열인데? 더 빠질 것 같은데?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계산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이겨내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보세요. 55만 6천 원. 또 계산해 볼까요? 뺄때 28만 천 원이죠. 자, 45만 원, 39만 원. 어때요? 여기서부터 빠지고 거래 정지가, 심지어 거래 정지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십시오. 여기죠. 55만 6천원에서 28만 천원까지 빠지는데 39만원, 43만원 했죠.
여기까지 딱 올라오고, 올라와서 놀다가 주가가 퍼져버립니다. 퍼져버려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서 팔았겠죠. 이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계산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하고, 그 마지막이 실전 응용, 수급에도 급이 있다. 주식 주포 매매 그대로 따라하기인데, 여기 상위 5% 주식 주포 급등 매매 패턴과 그리고 더블 매매 패턴은 제가 요거는 그림 자체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미 이제 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을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요 그림을 따로 찍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출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강의를 결제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시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인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적정주가 계산식하고 앞서 봤던 주식파동 계산식을 프로그램으로 담아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상로의 스마트밴드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이렇게 리딩하는 것을 같이 들으시는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문자 서비스도 함께, 그래서 9시 전에 종목 추천까지도 해드리고 그에 따른 AS도 함께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드립니다. 이 스마트밴드가 그 다음 달부터 한 44만원 결제를 받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의가 16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무제한 다시 보기 1개월. 그러니까 여기에 했던 내용을 외울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계속적으로 다시 보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런칭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교육 커리큘럼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저도 이제 전화 다 설명도 해드리기 힘들고요. 또 고객센터에 전화 오시는 것들을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 좀 더 생각해 보면 너무 궁금해지는 사항들이에요. 그런 궁금한 부분을 제가 시원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등을 시원하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강의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 맛보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